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발이 닿는 곳곳에 추억을 남기고 싶은 힐링파 배우 이시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며 온몸으로 여행을 즐기는 행동파 기아발사,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해외 세계 일을 다니는 여행 유튜버 빠디보트. 자, 세 명의 사명제가 상대에 쓰셨습니다. 왼쪽 기자님들부터 시선 한번 주십시오. 자, 왼쪽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 센터로 한번 갈까요? 네. 손이 좀 경직되죠, 빠디보트. 센터로, 네. 미소 좋은데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더 갑니다. 네. 아, 제가 지금 뭐 웃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시연 씨, 네, 웃고는 있습니다만, 이 세 분이 참 저희는 볼 때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여행을 잘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여행 뭐 잘했고요. 네, 잘했고. 지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네. 저희도 늘 보면서 불안한데요. 네. 뭐 누가 커피도 사고, 다투기도 하시고. 네. 지금 미술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저희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기대하는 바나, 또. 뭐, 예. 사실 뭐,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참석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생들이 뭐 원만하게 잘 방송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예, 있습니다. 그치? 예. 네. 기아 씨도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혼자 여행하시다가 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그... 원래는 진짜로 혼자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시연이 형, 빠니가 와서 그래도 더 재밌게 한 것 같고, 일단은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형, 그 형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쓰는 날은 없을 줄 알았는데, 형과 이렇게 다시 쓰고 또 빠니님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글쎄 기분 좀 이상하네요. 그 형부 형님이 원래 그 저 전참치 나갈 때 되게 엄청 놀렸거든요. 왜? 맞아요. 네. 왜 두 집 살림을 하냐고 했대. 이런 기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뭐, 예, 우리 빠이버들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네, 네. 저는 뭐 두 형님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 순간 너무 신기한데 그냥 재밌게 구경 잘 하다가 가겠습니다. 지켜보시는 느낌으로 두 분이 앞으로 케미가 또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뭐 한 말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이제 두 형님 같이 여행하는 거 옆에서 직관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여행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게 더 앞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이시연 씨하고 또 기아팔사가 앞으로 절대 우정 편치 말하고 보석 반지를, 사탕 보석 반지를 드립니다. 절대 우정 편치 마시라고 제작진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들어봐 주시고 사랑의 증표를 약속을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 안전하다, 보셔도 좋다, 끝까지 기억해달라. 감사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